안녕하세요. 팬더닷컴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팬더 기획 뉴스. 오늘은 영화, 웹툰,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로 재구성해보는 시간, 내 마음대로 아이돌 가상 캐스팅, 내아가입니다. 이번 주 내 마음대로 아이돌 가상 캐스팅, 2004년 4월 13일 투니버스 첫 방영 이후 지금까지 모든 어른이들의 향수를 부르며 사랑받고 있는 달빛천사입니다. 국내 정식 OST 발매 펀딩 26억 원,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신기록을 세우고 12월 10일 OST 음원이 발매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런 달빛천사의 주인공 루나이자 풀문에 어울리는 아이돌을 골라 내아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팬더의 첫 번째 달빛천사는 누구? 최근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러블리즈의 K입니다. 가수가 되기 이전 많은 오디션 끝에 울림에 입성하게 된 그녀. 2014년 캔디젤리 러브로 데뷔, 청초한 미성을 뽐내며 모두의 귀를 사르르 녹이는 러블리즈 K가 첫 번째 내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아이돌 가상 캐스팅 두 번째 달빛천사는 바로 소녀시대의 태연입니다. 태연은 SM 노래짱 출신으로 연습생 시절부터 성실함의 아이콘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데뷔 12주년을 맞이한 소녀시대의 리더, 미뜻탱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풀문과 딱 어울리는 내아가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 내아가, 세 번째 달빛천사는 바로 11월 18일 러브포엠으로 컴백한 아이유입니다. 특유의 음색과 가창력으로 모두에게 좋은 날을 선사하는 아이유.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그녀의 일화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리고 현재는 모두가 인정하는 음악성, 대한민국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아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 마음대로 아이돌 가상 캐스팅은 여기까지. 누구나 어릴 적 마음속에 한 번쯤은 키웠다는 천사, 달빛천사를 내아가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달빛천사 속 루나, 풀문에 어울리는 내아가는 누가 있나요? 생각나는 스타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조금 더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후 기다려주세요. 안녕!